자, 그럼 이제 F는 MA가 갖고 있는 또 하나의 이제 수학적 측면을 보여드릴 텐데, 여기에도 심오한 어떤 그 철학적 의미가 있어요. 자, F는 MA라고 제가 쓰면은 이건 되게 정겨워 보이기도 해요. 내가 알고 있는 알파벳들로 돼 있잖아요. 근데 제가 F는 MA의 진짜 모습을 보여드리면 아마 소스라치실 분도 계실 텐데요. 자, 보여드리죠. 뭐 이게 나왔을 때 이렇게 좋아하시는 분은 본적 없어요, 사실은. 그렇죠? 네. 아, 그렇지. 내가 이래서 물리를 싫어했지 그렇지. 하면서 F는 MA 어째 재밌더라. 잠시 잊어먹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잠시 잊고 계셨죠? 네. 이게 정체를 보여드린 건데요. 사실 A라 그랬을 때 A는 속도의 변화인데, 그걸 정확히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속도의 시간 미분입니다. 아, 그래, 미분. 그렇죠? 우리에게 필요한 건 사실 엄밀하게는 위치예요.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와 같이 미분으로 쓰여진 식으로부터 x를 끄집어내는 과정을 미분의 역과정인데요. 적분이라 그래요. 뉴턴은 F는 MA를 만들 때 아예 미적분도 같이 만들었어요. 패키지로.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미분을 이해하려면 극한을 알아야 되고요. 극한을 바로 도입할 수 없어서 수회부터 배우자. 다음에 이것들의 해는 이제 그 실제로 적분해서 구해보면 1차 함수, 2차 함수, 3차 함수, 사인, 코사인 같은 게 나와요.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 배웠던 수학의 80%는 바로 이 F는 MA 때문에 배운 겁니다. 이런 뉴턴? 뉴턴! 그쵸? 네, 바로 뉴턴이 아니었으면 여러분 고등학교 수학의 한 절반이 날아가요. 자, 그래서 쉽진 않지만 요 식이 갖고 있는 제가 의미를 맛보게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맛보고 싶지 않다고요? 자, 보여주세요. 뭐야, 저게? 근데 물리학자가 나온 이상 수식이 안 나올 순 없어요. 이게 우리 언어인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A를 제가 가속도라고 했을 때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근데 이 식을 가지고는 우리가 F는 MA의 철학적 의미를 알기가 어려워서 이 식을 한번 변형한 건데요. 바로 이 식이 뭘 뜻하냐면은 0초일 때 속도를 알면 1초일 때를 알게 된다는 뜻이죠. 따라서 1초일 때 알면 2초 알고, 2초일 때 알면 3초 알고, 점점점점. 이걸 이제 고등학생들은 이걸 점화식이라 그러고요. 다음에 컴퓨터 사이언스 하시는 분들은 이걸 알고리즘이라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은 F는 MA에 들어있는 진정한 뜻이 뭐냐면 어느 한순간 물체의 위치와 속도를 알면 그 다음 순간이 이런 알고리즘에 따라 자동으로 결정된다는 거죠. 이 자동으로 결정되는 걸 한꺼번에 하는 걸 적분이라 그래요. 바로 우주를 기술하는, 우주의 모든 점들이 움직이는 그런 알고리즘이 F는 MA인데, F는 MA가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어느 순간의 위치와 속도가 그 다음 순간의 위치와 속도를 정해주는 식으로 되어 있다는 뜻은 우주는 저 규칙에 따라 자동작동하는, 더 이상 누군가의 개입이 필요하지 않은 자동작동 기계란 뜻이에요. 하지만 이제 20세기가 되면 이 뉴턴의 생각이 틀렸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아주 오랫동안, 특히 이제 이 뉴턴의 물리학에서는 움직이는 이 물질과 그 배경이 되는 시간과 공간은 서로 전혀 관련이 없었어요. 자, 이건 어떤 뜻이냐면은 여러분이 지금 보시기에 저는 정지에 있잖아요. 근데 저는 정말 정지한 게 맞나요? 지구가 돌잖아요. 지구 밖에 있는 누군가가 저를 본다면 지구의 자전속도로 돌 텐데, 근데 저는 왜 정지해 있다고 생각하시죠? 그래서 뉴턴은 프린키피압에서 인류 역사상 최초의 말을 하는 건데요. 나는 지금부터 이 책에서 시간과 공간에 대한 말을 계속 할 텐데, 이것들은 완벽한 절대적인 시간과 공간이다. 지구의 움직임과 무관한 수학과 같은 절대적 시간과 공간. 하지만 20세기에 들어서서 이제 물리학자들이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는데, 물질이 시간과 공간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과연 누구일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과학자, 바로 아인슈타인이죠. 아인슈타인은 1905년에 특수상대성 이론이라는 이론을 만들게 되는데요. 이것이 그 논문이 나온 곳이죠. 사실 아인슈타인은 이 시기에 특허청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좀 이상하죠?
어? 그렇게 위대한 물리학자면 대학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연구소에 그러네요.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그렇죠. 근데 아인슈타인은 이때 특허청에서 그것도 말단 기사로 그나마 그 자리도 친구의 도움으로 간신히 얻은 거예요. 지금으로 치면 약간 뭐랄까 뒤로 들어간 거죠. 그래서 들어가서 본인은 행복하게 낮에만 일하고 밤에는 물리 공부하면서 연구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 당시에 그 아인슈타인이 어떤 문제를 고민하고 있었냐면은 시간을 재는 문제를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게 왜 중요한 문제일까? 왜냐하면은 아인슈타인이 살고 있었던 그 19세기인데요. 어떤 문화적 그 변화가 일어나냐면은 철도가 놓입니다. 전국에 철도가 놓이자 사람들은 더 빠르게 이동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철도는 떠나는 시간과 도착하는 시간 같은 게 정확히 정의가 돼야 돼요. 그러려면은 전국을 통틀어서 시간이 통일돼 있어야 됩니다. 지금은 당연한 생각이지만 그 당시는 시간이 통일돼 있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뭐 움직여봐야 말 타고 옆마을 가는 게 다인데 우리 마을의 시간과 옆마을의 시간, 뉴욕의 시간과 LA 시간을 맞춰야 된다는 생각 자체가 필요 없었던 시기였던 거죠. 그래서 각 도시는 자기마다의 시간이 있어요. 자기 머리 꼭대기에 태양이 올 때가 12시예요. 하지만 기차가 이제 그 도시들을 꿰뚫고 다니기 시작하자 뉴욕에서 시계를 가지고 떠나는 시간 이야기하고 이동 중에 또 시계를 받고 이러면 엉망진창이 되잖아요. 그래서 표준시라는 개념이 나오게 돼요. 처음에 표준시를 만들자고 했을 때 각 도시가 저항합니다. 아니 우리 시간도 우리 마음대로 못 정해? 막 싸우는 거죠. 몇 차례 회의가 결렬되는데요. 결국은 표준시가 정해져요. 어떻게 하냐면은 그 철도청이죠. 철도업자들이 자기 멋대로 그냥 시간을 정해버려요. 그러자 도시가 안 따라갈 방법이 없어요. 안 따라갔다가 시간 그 기차를 다 놓치잖아요. 그래서 이 당시에 특허청에 나왔던 수많은 특허들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A 도시와 B 도시의 시간을 맞추는 거죠. 어떻게 하면 전신계를 이용해서 동시에 시간을 동기화시키느냐. 이런 특허들을 검토하고 있던 아인슈타인이 시간의 본질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놀랍게도 시간의 본질이 뭘까? 시간이란 무엇인가? 이런 고민을 하다가 이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특수상대성 이론이라는 놀라운 시공간에 대한 모든 개념을 깨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은 절대로 이 상대성 이론을 제 이야기를 듣고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맛인지는 알게 될 거예요. 자, 그 아인슈타인 상대성 이론의 핵심은 이거예요. 시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려고 하지 말고 시간을 잰다는 것이 뭘까? 그래서 지금부터는 제가 시간을 어떻게 잰 건지만 이야기할 거예요. 그게 시간이라고 그냥 얘기할 거고요. 이러면은 아인슈타인의 결론에 도달하게 돼요. 자, 지금 이 경우는 그 움직이는 물체인데요. 그 물체에 타 있는 사람이에요. 자, 땅바닥에 여기 빛이 있어요. 여기서 빛을 쏠 텐데 빛을 쏘는 순간 시간을 딱 재요. 뭐 예를 들어 1시라고 합시다. 빛이 이렇게 올라가서 천정에 거울이 있는데 거울에 부딪혀서 다시 원위치로 돌아올 거예요. 네. 다시 돌아오는 순간 또 시간을 재요. 1시 1초라 그럴게요. 그러면 아 1초의 시간이 걸렸구나 하고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뭐야? 이제는 이 움직이는 사람을 밖에서 누군가 보고 있어요. 이 사람이 볼 때는 이 안에서 일어난 사건이 어떻게 보이냐면은 출발한 빛이 원위치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이렇게 사선으로 진행하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밖에 사람도 시간을 재겠죠? 근데 밖에 사람이 시간을 재서 속도를 계산한다면은 결국은 길이가 시간과 같아요. 멀면 더 오래 걸리겠죠. 그럼 금방 여러분이 두 개를 비교해봐도 아시겠지만 이렇게 이동한 거리가 이렇게 이동한 거리보다 더 길어요. 즉, 안에서 시간을 잰 것과 밖에서 시간을 잰 것은 서로 시간의 길이가 다르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안에 탄 사람은 1초라고 하는데 밖에 사람은 2초라고 할 거란 얘기죠. 그럼 누가 맞을까? 이럴 때 아인슈타인은 둘 다 맞다. 그래서 상대성 이론이에요. 둘 다 맞아요. 왜요? 아, 다쳐요 이제. 제가 이것이 현재 우리 생활에 쓰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예를 들어드리려고 해요. 바로 GPS죠. 오. GPS가 여러분의 위치를 알려주는 방식은
삼각측량 방식을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신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거리들만 가지고 자신의 위치를 알 수도 있어요. 제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 여기가 어딘지를 맞힐 수 있을까요? 서울역에서 5.5km 떨어져 있어요. 수서역에서는 17.5km 떨어져 있어요. 김포공항에서는 10.5km 떨어져 있어요. 제가 한 이야기를 갖고 여러분이 지도를 펼쳐놓은 다음에 세 점을 중심으로 원을 세 개 그리면 이 세 원이 한 점에서 만나거든요. 그러면은 위치를 알 수 있죠. 바로 이 그림이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대박이다. 그거를 3차원 공간에서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인공위성을 띄워놓고 이 각각에서 거리를 알 수만 있으면, 자동차가 거리만 알면 이 정보를 활용해서 자신의 위치를 딱 잡아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여기에 어떻게 상대성 이론이 들어오느냐. 왜 들어오냐면은 실제로 이런 것들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움직이고 있으면 시간이 다르게 간다네. 실제 움직이는 물체는 시간이 좀 느리게 가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시간을 서로 이야기해서 거리를 재고 있으니까 시간이 조금 잘못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봤자 조금일 텐데요. 그렇죠? 저걸 무시하면은 10m 이내로 측정할 수 없어요. 여러분의 위치를 10m 이내로 알기 위해서는 상대성 이론에 의한 보정을 해줘야 돼요. 실제 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비게이터 하고 있습니다. 내비게이터가 더 똑똑하죠, 우리보다. 그렇죠? 상대성 이론을 알고 있어요. 사실 그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아는 것은 여러분이 운전할 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전쟁에서도 굉장히 중요해요. 아까도 그 좌표를 알 때 미사일 쏘는 것도 그렇지만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아는 것 또는 적의 위치를 정확히 아는 것 굉장히 중요한데요. 적의 위치를 정확히 알고자 하는 노력이 뭐 역사에서 많이 있었지만 이것이야말로 극적인 변화를 주었던 것인데요. 이거는 그 라디오파를 사용해서 2차 세계대전 때 영국이 독일 그 전투기 또는 폭격기들이 보인다. 영국을 침공하러 올 때 위치를 정확히 파악했던 시스템입니다. 바로 레이더죠, 레이더라는 시스템이에요. 이 존재를 몰랐던 독일군은 이상하게 호위 전투기가 돌아간 직후에 영국군이 확 나타나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재수가 되게 없구나. 근데 그 이후에 줄곧 이런 일이 벌어지면서 영국 폭격 작전이 실패를 하게 돼요. 이때 성공을 했으면 결국 영국도 독일에 침공받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면 세계 역사는 다르게 옮겼겠죠. 이 당시 또 하나 중요했던 그 전투 중에 하나가 대서양 전투예요. 영국은 섬나라니까 영국은 외부에서 물자를 갖고 오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나라예요. 그런데 영국으로 가는 모든 배들을 독일의 잠수함들이 다 습격을 해서 없앱니다. 그게 나중에는 그 영국으로 오는 물자의 거의 반이 물에 가라앉을 만큼 영국이 살아가기가 힘들 만큼의 상황이 돼요. 그래서 잠수함을 탐지를 해야 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핵심은 저걸 작게 만들어서 비행기에 탑재할 수만 있으면, 이 정도면 지금 미터급에 해당하는 라디오파를 사용하는 거고요. 저걸 작게 만들면 마이크로파라 그래요. 그래서 마이크로파로 작동하는 레이더를 만들어서 비행기에 탑재하고요. 독일군 유보트는 전멸합니다. 이때부터 전세가 뒤집히죠. 이제 이 이후 대서양은 이제 영국과 미국의 바다가 되고요. 곧 영국에 수많은 물자를 보내서 이제 노르망디 상륙작전이라고. 이때 사용한 이 마이크로파, 작은 단파인데요. 이 마이크로파를 가지고 이거를 연구하던 중에 연구원 중에 한 사람이 주머니에 초콜릿을 하나 넣고 막 실험을 하고 있었는데 실험이 끝나고 봤더니 이 초콜릿이 다 녹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몸에 열이 많이 났나? 근데 자꾸 녹아요. 아무리 실험을 해도 자꾸 보니까. 나중에 알게 된 것은 혹시 이 마이크로파가 초콜릿을 녹인 게 아닐까? 이제 그걸 이제 연구를 하다 보니 마이크로웨이브 오븐, 전자레인지가 된 거죠. 바로 이것이 초창기 1950년대에 쓰던 전자레인지 오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물리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봤는데요. 오늘 제 강연의 제목이 잃어버린 물리를 찾아서였잖아요. 여러분이 잃어버린 것은 복잡한 수식이나 아니면 이해할 수 없는 이론이 아니라 바로 우리 인류가 오랫동안 알고 싶어했던 이 세상은 무엇으로 되어 있고 어떻게 굴러가는가에 대한 바로 답입니다. 그것을 알아냈던 인류의 위대한 여정과 호기심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잃어버린 거예요. 혹시 물리에 대한 안 좋은 추억이 있었다면은 오늘 이후라도 물리를 사랑하진 않을지라도 미워하지 않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하는 마음에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